동건아! 왜? 삼촌이 선물 가져왔어. 너네 집 온다고. 와, 이거 케이크하고, 케이크? 이거는 삼촌이 포장을 못 했는데, 오늘 급하게 언니랑 택배 받자마자 바로 갖고 왔어. 첫 방문인데, 이거 뭐예요? 삼촌 엄마가 남의 집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, 그래서 두 손으로 왔어. 괜찮아? 이거 먼저 뜯어보자. 네가 뜯어볼래? 이거 먼저 뜯어. 이거는 일단. 여러분, 이거 뭐예요? 보세요, 이거. 동건아. 우와, 이거 이건 뭐야? 커피시잖아. 또 뜯어. 한번 뜯어봐야겠다. 진짜 신나. 언니. 우와. 이거 동건아, 뭐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좋아. 뭐지? 깔짝이요. 삼촌도 조카가 있거든? 조카도 이걸 좋아하더라고. 이거 뭔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. 이거 이름은 뭐예요? 이건 푸시팝인데 팝잇이라고 할수 있어요. 이거 누르면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. 아, 그래요? 동건이도 스트레스 조금씩 받을 때 있어요? 네, 많죠. 많아요?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알려주세요. 네?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걸 누르면 진짜 풀려요? 네, 근데 이게 게임으로도 할 수 있어요. 어떻게 해요? 베스킨라빈스 31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. 31을 외치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이건 마지막 한 개가 누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. 아, 하나 둘 세 개 중에 누르고 그래서 마지막 누르면 지는 거야? 네. 한번 해보자. 그래서 만약에 지면 진 사람 뭐 해? 벌칙 진 있어요? 사람? 벌칙 할까요? 뭐 있어요? 벌칙? 그러면 아, 스트레스 막 풀리는데 지금? 벌칙 뭐 있어요? 벌칙은 그럼 땡꾸. 어? 뭐 어떤 거? 땡꾸. 땡꾸가 뭐야? 아! 삼촌 그거 진짜 못 맞는데? 오케이, 하자, 여기. 3. 3. 순서대로 해야 돼? 아니요. 순서대로 안 해도 돼? 네. 그럼 삼촌도 여기 3. 그리고 저는 3으로 해도 되고, 2도 해도 되고, 1로 해주세요. 3. 오케이. 저는 2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쪽 밑에 1로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네. 3 하겠어. 아, 3 하면 안 된다. 아, 이거 진 거 같은데? 2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전 1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 3 하겠습니다. 안 돼! 아, 좋다. 삼촌이 이겼네요. 네. 벌칙은 엄마 안 계실 때 하겠습니다. 알겠죠? 네. 이제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? 네. 혹시 무슨 맛 좋아해요? 저는 초코맛이에요. 진짜요? 네. 진짜 초코맛을 좋아해요? 네. 삼촌 초코맛 사왔잖아요. 좋아할 줄 알고. 대박. 우와. 마카롱 있는 줄 알았어요. 마카롱. 어떻게 알았어요? 위에 보니까. 아, 위에서 살짝 봤어요? 네. 위에 살짝 보고. 네. 원래 초코맛 안 좋아하는데. 네. 초코맛 좋아한다고 그냥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초를 삼촌이 몇 개 가져와야 돼요? 7이니까 7개. 몇 개예요? 7. 기가 막히게 갖고 왔지? 네. 삼촌이 기가 막히게 초코 케이크를 사오면서 7개. 근데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마카롱이지. 네. 초코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오케이. 이거는 나중에 먹도록 해요. 네. 그러면 삼촌 선물 쿠시팝하고 케이크 오늘은 여기까지. 이거 삼촌이 주면 너 마음은 어때? 어떤 생각 들어? 고맙다고 생각해요. 그래? 그럼 얘기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, 삼촌. 아, 삼촌은 네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만 봐도 삼촌이 고마워. 그래, 그럼 오늘 선물은 여기까지.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오늘의 주인공 삼촌과 뚝딱 동건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이거 재밌다. 저도 대형카비 갖고 싶었는데 살 줄 몰랐어요. 아, 난 조카들이 많이 했나 봐.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가지니까